여러분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1월 22일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수요일 밤 8시 55분에 첫 방송되는 MBC의 송민우 시리즈 더 게임 영실을 향하여는 2020년을 여는 첫 장르물입니다. 그리고 강렬한 화제작의 탄생을 현재까지 예고하고 있고요. 더 게임 영실을 향하여는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예언가와 강력반 형사가 20년 전 영시의 살인마와 얽힌 비밀을 파헤쳐가는 드라마를 그린 작품입니다. 옥택연, 이연희, 임주환을 비롯해서 막강한 연기 내공을 지닌 배우들의 앙상블과 최강의 몰입도를 자랑하는 대본, 그리고 디테일하고 힘있는 연출까지 완벽한 3박자 조합에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의 작품을 향한 뜨거운 열정까지 더해주세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선하고 새로운 장르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는요, 포토타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MBC의 수목미니 시리즈, 더게임 영실을 향하여의 제작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작 발표회 하이라이트 포토타임 순서인데요. 출연 배우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큰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면요, 배우분들도 힘이 나고 오늘 이 자리도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배우 옥택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옥택연 씨. 자, 거기 서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자유로운 포즈와 함께 충분히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평 역의 옥택연 씨는 죽음을 보는 예언가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첫 복귀작으로 더 게임을 선택한 옥택연, 한층 성숙해진 눈빛과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옥택연 씨에게 다시 한번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옥택연 씨 특유의 이 파이팅, 그리고 이 넉살 너무나 좋습니다. 과연 작품에서는 어떤 분위기와 또 이미지를 이끌어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택연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문어크까지 선보이고 계십니다. 옥택연의 문어크는 제대 후에도 여전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커플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이연희 씨를 소개합니다. 한상의 비주얼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연희 씨까지 오셨는데요. 예, 팔짱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함께 시선 맞춰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볼게요. 옥택연 씨가 리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태평 역의 옥택연 씨와 서준영 역의 이연희 씨를 모셨습니다. 극중 태평을 유일하게 죽음이 보이지 않는 준영을 만나면서 색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6년 전 영화 결혼전화에서 특별한 케미를 자랑했던 두 배우는요, 더 게임을 통해서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로 두 사람의 비주얼 케미를 꼽은 만큼 두 분의 재회에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비주얼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옥택연 씨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연희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택연 씨는 이연희 씨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대단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이연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연희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과 자유로운 포즈, 그리고 멋진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연희 씨는 사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비상한 능력을 뽐내는 강력팀의 형사 서준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준영이지만 태평을 만나고서부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왜 태평의 눈에만 그녀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두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늘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연희 씨. 해가 더해질수록 그 미모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 게임에서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분의 남자 배우를 여러분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임주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같이 찍으셔야 됩니다. 잠시만 해주시고요. 네, 두 분 함께 포즈 취해주시고, 역시 임주환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선으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건이건 4주 후에 결과를 주겠다고 해서 4주일남이라는 별명을 가진 법의관 구도경 역의 임주환 씨를 모셨습니다. 평소에는 냉철한 두 명이지만 준영 앞에서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태윤과 이현이도 엄청난 팀이었는데요. 이현이와 임주환도 엄청난 비주얼 팀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희 씨 고생하셨습니다. 연희 씨만 잠시 후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임주환 씨 단독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여러분께 배우 임주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호주와 함께 하나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임주환 씨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 매력적인 미소까지 겸비한 국과수에서 손톱 피는 뇌생남, 법의관 구도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항상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과연 임주환 씨는 다음 게임에서 어떤 게임의 묘미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지요. 고맙습니다. 완벽한 비주얼 임주환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런 또 3자 구도가 참 보기 힘든데 너무나 완벽합니다. 자, 임주환 씨의 리드로 세 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임 영실을 향하여 이끌어갈 배우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보는 이현과 김태평, 강력팀의 형사 서준영, 국가수 법의관 구도경입니다. 자, 이제 손바닥 포즈 잘 봤고요. 혹시 그 자신의 캐릭터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예, 잘 보시니까 보는 분, 주목을 보시는 분들 눈을 좀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현희 씨의 총 자세라든지 뭐 임주환 씨는 뭐 수술 때 앞에 선 자세라든지 혹시 가능하십니까? 자,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캐릭터를 표현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네. 딱 어울리는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이제 캐릭터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매스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토타임의 순서입니다.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장준호 감독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자, 네 분 함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장준호 감독님이 그 가운데로 서시면 좀 곤란할까요? 이렇게 잘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화이팅 한번 하트 발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리고 하트도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번에 가운데고요. 파이팅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하트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고맙습니다. 자, 두 번 남았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 포즈, 마지막 하트를 발사하겠습니다. 하트 발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계단 이용하셔서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높아서요. 예,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